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우리 또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근로자의 날일 겁니다. 휴장 날이죠. 허브경제TV는 휴장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예, 쉬지 않아요. 예, 종목 분석 영상 중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각 전문가분들께서 또 찍었었던 종목들 중에 한번더 리뷰 요청 들어오 꾸준히 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들 좀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분석 영상 오늘도 올려드리는데, 일단 모트렉스 일전에 영상 또 꾸준히 올려드렸었던 종목이고, 일단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리고 추가로 뭐까지 자회사 로봇 이슈까지 이렇게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메인은 사실 기아 쪽이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오늘 올라가서 찍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올라가서 찍은 게 아니라, 사실 자율주행 이슈가 지금 굉장히 파워풀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뭐, 저도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이슈가 작은 이슈는 아니다. 예, 작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이슈가 사실 주말에서부터 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좀 부각이 됐었고. 근데, 장중에는 사실 크게 반응을 안 하고, 단일가 거래에서 좀 반응을 했죠. 중국 데이터 안전 검사 통과, 완전 자율주행 청신호, 테슬라가 그래서 오늘도 어젯밤이었죠?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 단순히 그냥 뭐 테슬라가 뭐 한다 해서 중요한가가 아니라, 지금 냉정히 보면 어떤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 힘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을 뚫었다? 미국 기업이? 굉장히 또 유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상황이 안 좋죠? 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뚫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더군다나 중국에 대한 데이터는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에서 데이터를 허용해줬다라는 거는, 작은 이슈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뭐각 기업과 국가의 수지타산이 좀 맞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게 굉장히 좀 작은 이슈는 사실 아니구나, 작은 이슈는 아니구나라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또 모트렉스도 아무래도 뭐예요? 자율주행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또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었죠? 국내 기업에서는 누구? 기아. 사실 이제 기아가 사실 메인이죠. 기아가 사실 메인입니다. 기아가 사실 메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그냥 뭐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이슈다 하니까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율주행이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대장은 누구다? 자율주행 관련한 대장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일단은 라닉스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죠?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더 있는데, 그죠? 아, 라이콤. 이렇게 세 기업이 사실 자율주행에서는 제일 좀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트렉스와 같이 시가총액이 뭐 천억, 이천억짜리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성장성에 비례하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나와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기아 갔을 때죠. 윤 대통령이 기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거의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맞고 밀리는 구간까지, 오늘도 이렇게 추세 저항 구간까지 맞고 내려온 모습인데, 이제 변곡점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추세를 한번 역전을 시켜주면은 이 추세는 굉장히 관성을 갖기 때문에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타주고 있다가 깨니까 뭘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죠. 지금 요 하락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오늘 음봉이 뭐 매집봉이다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뭐 그런 건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매집봉이다 뭐다 이런 거는 사실 냉정히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이게 매집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결과를 까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장기 입형 구간, 그리고 매물대 구간은 어느 정도 속과 내주는 음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이슈가 저는 작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뭐 오늘 라닉스 뭐 상한가 풀렸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급등 후에 조정을 보여주는데, 아, 저는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아주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네?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뭡니까?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차에도 충분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관련 주로 엮일 수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구형테크 뭐 이런 부품주들이 굉장히 현대 공업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그냥 붙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트렉스가 진짜 막 대놓고 그냥 대장주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구태여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곡점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혹여나 내가 아 이걸 좀 사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구간 16,000원 뚫고 18,0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매수에 뭐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저도 모트렉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애정을 가지고 찍었던 종목이고,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제가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대TV 또 모트렉스 주주분들이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신다면, 또 모트렉스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또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트렉스 영상 꾸준히 보고 싶다 하시면 꼭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모트렉스 보고 왔다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모트렉스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